시즌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3.16의 스케일 10짜리 LNG선 용접이죠. 그에 대한 이제 치부전 준비작업, 필요한 지공구, 그 다음에 파이프 얼라인 잡는 거, 그 다음에 용접하는 방식 등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프를 치부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이 10편입니다. 10편 파이프죠. 파이프가 200A 150A 6인치 8인치입니다. 8인치인데, 자, 일단은 용접하기 전 치부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갭은 한 4에서 5mm 정도 됩니다. 갭은 4에서 한 5mm, 4에서 5mm. 파이프 두께는 5.8T 정도 됩니다. 5.8T 정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파이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얼라인을 좀 잡아야 됩니다. 얼라인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스케일 10짜리가 샤프장에서 제작하다 보면 벤두샤에 물리갖고 벤두샤를 자르다 보면 약간 짱구어지 있습니다. 짱구어 얇다 보니까 짱구어진 지가 있는데, 이걸 잡는 얼라인 잡는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배관사가 이렇게 테피스를 대고 치부를 하지만 용접사가 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이 몰리있으면 저쪽으로 보낼 줄 알고, 그 방식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파이프 이렇게 됐으면 10시 뭐 2시나 1시 사이에 먼저 이는 대꾸라지요. 이런 걸 넣어갖고 대충 맞추고 센터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12시면 10시 2시 이 사이를 갖다가 태클을 놔야 됩니다. 이게 우회 부분입니다. 파이프 우회 부분이죠. 우회 부분인데, 이 갖다 얼라인을 정확하게 맞추고 태클을 이 정도 쳐야 됩니다. 치면 밑에서 이제 밑에 부분을 보면 테피스가 붙어 있어도 오른쪽으로 약간 파이프가 몰린 상태가 있고 왼쪽으로 몰린 상태가 있는데, 그 갖다 또 잡는 방식이 뭐냐면 11시 2시 태클한 부분에서 대꾸를 넣고, 만약에 요쪽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요쪽을 제끼줍니다. 요쪽을 테피스도 있고 본태크도 낮은 상태에 제끼줍니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T놓은 쪽은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쪽은 밖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시 센터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오바이드 용접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해갖고 또 반대쪽에 대해서는 테피스 근처나 요쪽 테크 부위 근처에서 대꾸질을 한번 대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쪽이 좀 튀어나왔으면 요 반대쪽 발부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게 잘 나눠진 겁니다. 합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스타트하면 요쪽에 아까 땡긴 부분, 대꾸로 땡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요 함에서 반대쪽으로 땡깁니다. 밑에를. 요쪽으로 올라가면 요쪽을 땡겨줍니다. 그럼 이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얼라인이 맞아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상단에 2시에서 10시 이 사이가 얼라인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얼라인 작업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피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백이 자 올라가면 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힙니다. 대꾸질도 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프가 짱구진 상태에서 아무리 피스를 대고 얼라인을 맞추고 피닥 검사를 봐도 미세하게 파이프가 들어간 쪽이 있고 튀어나온 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잡는 게 LNG 용접의 키포인트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2시, 1시 그 사이를 태클을 쳐야 됩니다. 태피스가 붙어 있어도 태클을 치고,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추고 2시, 10시 태클을 친 다음에 오바이드를 스타트 하는데, 아까 이제 대꾸질을 튀 놓은 부분을 밑에서 땡겨줍니다. 밑에서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게 맞아지겠죠. 24인치나 600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건 무조건 2시, 11시 쪽에 요 위에 부분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피답 이제 용접하기 전 얼라인은 용접사가 잘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제 얼라인 맞추는 법이라든지 용접 스타트 하기 전에 얼라인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대꾸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용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접은 서스는 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퍼지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샤업장에서는
수학장에서는 뭐 알곤 뭐 에카 알곤으로 쓰고 뭐 기하기 달았고 이래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이런 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하기에 바로 돼갖고 통 우리가 통으로 바로 쏘는 거지요. 게이지 없이 바로 이렇게 바로 뽑아냅니다. 그럼 압이 좀 많이 셉니다. 압이 세고 알곤이 엄청 많이 놉니다. 잘 놉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든 상태에서 기하기 붙이고 그 다음에 호스를 연결해갖고 커지를 뽑고 그럼 용접하는 근처에 가면서 이거 또 압조주라는 거 이거 이것도 또 있어야 됩니다. 있고 밸브도 있고 이 압을 구슬이 상단에 완전히 대 정도로 열고 한 밸브 한 판지 정도 되면 한 두 개 정도를 커지를 꼽는다 생각하시고 이게 있어야지 커지가 됩니다. 그냥 게이지를 다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해봤자 커지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프가 보통 길이가 LNG 같은 거는 메인라인이 600이기 때문에 때로는 3개, 4개까지 꼽습니다. 꼽아갖고 뭐 통포질 한다 이러면 거의 한 2시간씩 이렇게 퍼지 해야 되니까 꼭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설명 더 드릴 게 뭐냐면 용접봉이 있습니다. 용접봉이 있고 텅텅이 있는데 이 파이프가 얇다 보니까 여유도 잘 받고 항무도 잘 되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2.4파이로 백을 넣습니다. 백을 이렇게 넣는데 있어갖고 제 같은 경우는 백을 넣고 바로 짚고 추울 때 바로 3.2파이 됩니다. 3.2파이는 짚고 추우기 좀 힘든데 유빙만 되고 리처를 좀 떼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 이해를 하실 건데 될 수 있으면 파이프 열이 안 가야 되고 짚고가 많이 차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2.4파이 와야 갖고 백을 넣는데 백 양을 많이 주면서 이 모재까지만 같이 높으면서 이러 보면 후에 상단에 올라가면 갭이 거의 2mm, 1mm 정도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사람들이 그라인더를 팝니다. LNG는 그래 파면 안 됩니다. 그라인더를 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2시하고 10시 사이에 태클을 나누면 이 상단 부분이랬죠. 이 부분이 달라붙는 현상이 좀 작습니다. 그 오바이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원피스 들어가면 투피스 때는 무조건 3.28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직구가 거의 방방하게 다 찹니다. 그러면 4번 뜨고 있고 3번만 뜰 수 있고 3번 뜨고 2번만 뜰 수 있습니다. 그걸 꼭 3.28 한번 써보십시오. 니페아가 이 뭐 용차 불량이 난다 이거는 기량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3.28이나 2.4파이나 똑같습니다. 갖고 놓기 따라 다르지. 기억하십시오. 원피스 들어가고 투피스 때 바로 3.28. 파이프가 크든 작든, 사이즈가 크든 작든, 두께가 얇든 굵든, 바로 3.28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조금 있는데, 방식은 내가 자 보드판에 그냥 좀 그리면서 대충 설명하면 용접하신 분 다 알아들을 겁니다. 316L에 대해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선인데 오바이드 부분이라 생각하십시오. 오바이드 부분이 안쪽에 백이 잘 나왔다. 근데 바깥쪽 비드가 이렇게 오바리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 공간에 사이가 많다. 그러면 용접봉 양이 많은 겁니다. 자, 용접봉 양이 많은 거니까 이거는 용접봉 양을 좀 줄여주시고 전기만 맞으면 우리가 전기를 쓰게 해갖고 와이어 끊기면 언더컷이 많이 묶겠지요. 언더컷이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언더컷이 많이 묶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더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 넣는 방식을 대충 그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는 용접사분들은 알겠지만 다시 좀 중급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자, 백을 넣을 때, 자, 텅스텐이 있습니다. 텅스텐이 요 계획과 계획 사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요소 움직이지 텅스텐이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모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센물로 갖고 텅스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센물이 요쪽으로 개선 부위까지만 탁 붙는다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붙는다 생각. 텅스텐 가면 안 됩니다. 텅스텐 가보면 나중에 파이프가 달라붙습니다. 파이프가 열이 많이 받고 나면 달라붙습니다. 잘 아시겠죠? 센물로 옆에를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선 부위까지 텅스텐으로 이까지 가는 텅스텐으로 이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텅스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아크가 발생하면 샘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면 샘물이 만들어지겠죠. 샘물이 샘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텅스텐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파이프 열도 많이 받고 갭이 좁아집니다. 자, 대충 이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립 붙이는 방법 3.28은 립 붙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바랩도 없이 백이 잘 나왔다. 립고 잘 차졌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백 넣는 거하고 또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원피스 들어가고 직구 추일 때 3.28은 직구로 추운다. 그러면 2.48이나 3.28은 직구 추는 똑같은데 요거는 반대입니다. 텅스텐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텅스텐이 모재를 같이 믹스 시키줘야 됩니다. 백은 용접봉을 놓고 그 사이를 메꾸는 거고 직구는 모재하고 용접봉을 믹스를 시켜갖고 이렇게 직구를 추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백은 절대 텅스텐이 모재까지 가면 안 됩니다. 모재까지. 이 가면 용접이 다 잘못된 겁니다. 샘블로만 붙여주고, 니꾸는 텅스텐이 개선 쪽으로 가갖고 믹스고, 3.28로 단, 키포인트가 3.28로 니꾸 준다. 뭐 사람들이 뭐 3.28 놓고 전기는 뭐 빼기 빨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속도하고 전기하고만 맞으면, 내가 말하는 텅스텐이 모재를 녹아주면서 믹스를 시키면, 5파이로 해도 똑같습니다. 5파이로 놓거든, 뭐 6파이로 놓거든, 믹스만 되면, 입구 추일 때 믹스만 되면 용접이 잘 됩니다. 입구도 많이 사고. 자, 대충 요번 시간에 LNG 용접하기 전에, 이게 좀 설명과 이런 게 좀 끝났는데,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시기,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알림 찍고 이럴 때, 사람들이, 접하지 못한 용접이다 보니까 댓글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와 그냥 뭐 그냥만 보는데 제가 우리 영상을 볼 때는 지금 내가 첫 시간에 LNG에 대해서 설명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 셋 짝대기 놓고는 그 불빛 보면 실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중요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도 좋아요, 구독은 눌러줘야지 조회수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어야지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질문하면 답해드리고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는 거지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 귀찮더라도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하면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 시편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회사에 이사가 있는데 이차관 이사님이라고 있는데 이사님이 용접하시고 제가 카메라를 대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또 이게 또 316L이 끝나고 나면 서스하고 카본하고 붙이는 309로 백 내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어려운 용접부터 내려가냐면 원래 반도체나 다른 현장 육상 현장은 우리 저 사설 학원이라든지 학원 그쪽에서 원장님들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용접 육지 시험만 돼갖고 용접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접은 올라갈 길이 엄청 많으니까 눈을 높게 가지라고 제가 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316L 이기 티그 용 중에 두 번째로 어렵습니다. 다른 쿤이나 디프루스나 이런 거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거를 갖다가 용접하는 것도 잘 보시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영상은 시간이 좀 길어도 잘 보십시오. 보면 이해를 갑니다. 이해가 갈 거니까 무조건 이 영상은 무조건 보십시오. 보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술 뭐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 드리려고 좋은 취지를 하기 때문에 의문점을 가지지 마시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뭐 안 해봤으니까 국내나 어디나 인터넷으로 확인해봐도 파이프 용접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답글을 뭐 못 달았는데 이 서스를 할 때 의문점이 있거나 하면 답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용접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